안녕하세요. 강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완화되고 있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셨던 그 부모나 아니면 일을 좀 중단하셨던 분들이 이제 직장으로 나가는 분위기가 많이 보이네요.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에서 조금 완화되어서 참, 잘된 일이고요. 그러나 2, 3세를 든 부모들이 아이를 놔두고 일을 나가게 되니까 아침마다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이러다가 또 억지로 떼어놔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을 하시네요. 그 마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먼저 마음 연습을 단단하게 하셔야 되겠죠.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할 것이 아이와 헤어지는 리허설을 갖기, 그 다음에 에릭슨이라면 세 번째는 몬테소리 교육 철학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소 아이와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소중한 정서를 지녀왔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안 보이고 자기를 떼어놓는 분리감이 오는 충격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큽니다. 날 버린 것 같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엄마에게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엄마는 현실과 타협을 하고 또 현실 수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헤어지는 현장을 짧게 연습시켜 주는 게 좋다라는 것을 저는 권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회사 갔다 올게, 빠빠이 이렇게 하는 연습을 뭐 짧게 혹은 한 시간 또 그보다 더 길게라도 자꾸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는 둘만의 정서 회복, 먼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서 회복을 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서 이런 이제 패턴의 연습을 하는 일에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또 칭찬해주고 또 수용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말을 하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아이가 안도의 숨을 푹 내쉴 때까지 안아주고 있는 거죠. 그럼 아이에게 이런 것이 이제 인식이 되면은 그런 그 불안감에서 아이가 놓임을 받고 점점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올 거지. 이렇게 아이들도 그 감정이 스무스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그런 있었던 그런 아이에게 따뜻한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대신에 예, 보자마자 아이한테, 아유, 더러워. 왜 그렇게 했어? 왜 얘가 이러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오히려 나무라는 소리를 하면 이런 언어는 아이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 정서로 아이에게는 남는 거죠. 좀 지난 이야기지만 어느 미디어에 어떤 엄마가 아이를 심각하게 다룬 것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그 엄마 말이 왜 그랬냐고 하니까 아이가 너무 디만딩하고 나를 종처럼 여기는 것 같이 그렇게 부려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한 사례를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에릭슨이라면 에릭슨 이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릭슨에 의하면 2, 3세 아동들은 아이들은 자율성과 수치심을 배워가는 때라고 합니다. 어른은 이미 학습된 그런 그 고정된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또더 이상 학습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아이는 모든 게 새롭고 빠르게 흡수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침없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들의 속도를 따라가려면 사실 어른들이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지속적으로 또 어른 나름대로 학습을 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른은 아이가 위험하고 안정성이 없는 부주의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아이는 재밌고 신기하고 스릴 있죠. 싫증 날 때까지 계속 지속하고 싶고 또 다른 거를 또 발견하면 곧또 옮겨가서 거기에 또 계속 싫증 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이의 특성이죠.
이 부분에서 아이들의 자율성을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우선으로 존중을 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수용을 하고 존중을 해주라는 거예요. 어른은 아이가 위험한 행동이라면 물론 가르쳐야 되겠지만 방법을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효율성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도록 방어해주고 또잘 유도하면서 알아차리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는 것을 단념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주라는 것입니다. 자, 놀 때는 아이에게 주도권을 줘서 아이한테 맞춰줘야지 아이를 어른한테 맞추게 하라는 거는 안 되고요. 또 아이를 자꾸 놀리듯이 그리고 트릭을 주면은 아이는 신뢰성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그런 그 자율성이라든지 또 자율성이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의지가 우유부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아이가 잘못했어도 이제 말이나 표정이나 그리고 행동으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이제 주시지 말고요. 아이가 행동한 것을 비난하거나 야단치면 아이의 생각에 이제 수치심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은 그런 그 수치심의 형성이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조심성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수치심을 갖게 되면 자꾸 자기 방어를 하게 돼요. 아니면 이후에 거짓말이나 그런 도벽 습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몬테소리 교육 철학은 어떻게 하고 있나? 몬테소리에서는 집에서나 학교에서 교육 흐름이 동일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자, 아동들에게서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훈련하거나 감독하려 하지 않고, 자, 그 대신에 아이들에게 독립적으로 숙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들 몬테소리에서 개발한 그 도구들을 아이들한테 주어서 그것을 스스로 조작해보고 또 거기에 자기 아이디어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 호기심의 발달과 또 집중력 개발이 되도록 이제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시간에 놀이터에서도 또그 나이에 맞는 장소가 좋죠. 아이에게 위험한 데 가가지고 위험해 위험해 안돼안돼 이러면 되겠어요. 그죠? 조용해야 할 장소에 가서 시끄러워 떠들지마 하고 자꾸 주의를 주고 노티스를 주면 장소를 잘못 선택한 거죠.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면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는 뭐 예배 시간에 아주 찍소리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왜 그렇게 뭐 이렇게 말하는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그건 그 어른의 생각이에요. 아이들은 끝까지 두고 봐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100% 정답은 아니에요. 더 나은 것을 향해서 탐색해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내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에게 가장 그 부모, 소중한 부모가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좋고요. 또 그게 어려운 현실이라면, 최소한 더 부모가, 내 엄마 아빠가 저기 있네 하는 안도감, 안정감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아이를 잘 학습시켜 주는 게 좋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도 생전에 안정과 또 신뢰를 나름대로 빌드업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